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새벽에 나왔습니다. 지금 한 3시 반 정도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마실 차를 오늘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무말랭이 차, 국산 무말랭이 100% 이래가지고 무말랭이 차 하나를 주문했습니다. 요거는 볶음 홍아시 차 해가지고 국산 홍아시 100% 홍아시 차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볶음 진우니콩 잡곡 차, 이제 잡곡 가지고 이제 차를 만드는 것도 하나 주문을 했고, 요거는 이제 결명자, 결명자, 이제 볶음 결명자 차 해가지고, 100%, 국산 100% 이렇게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여간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딱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차를 마시려고 그러면 한번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걸, 조금 이제 세척을 해가지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건 물로, 요거 세척을 다음번에 세척하고 오늘은 그냥 먹어야겠습니다. 홍아씨 같은 경우에는 뭐 깨끗하네요. 예, 자, 요거 다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제 요 뚜껑을 열죠. 열고 요 안에 보면 이제 그릇망이 있습니다. 이제 요 망에다가 홍아씨를 이렇게 조금 넣습니다. 깨끗하다 생각하고, 여기 홍아씨,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한 주먹을, 넣는 거죠. 자, 요렇게, 한 주먹을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뚜껑을 딱 닫고, 이렇게 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아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뭐 저도 뭐 아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조금 공부를 해봤습니다. 홍아씨는 이제 뼈 있는데 뭐 좀 좋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홍아씨가 이제 단점이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되게 알이 단단합니다. 요, 보면, 또 알이 무지 단단합니다. 잘 안 쪼개지죠. 그리고 요거를, 뭐, 믹서기로 살짝 갈아가지고, 뭐, 볶아도 되는데, 이미 뭐, 볶아져 있기 때문에, 차로 뭐, 저는 이렇게 우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꼬시게 하려고 그러면, 뭐, 분쇄기라든지 믹서기로 살짝만 돌려가지고, 요 안에 넣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홍아씨가 이제 뼈에 좋다고, 제일 먼저, 우선 한번 제가 요거 먼저 시간이 걸리니까 요렇게 이제 홍아씨를 넣고 그 다음에 발효 지금 넣으면 안 됩니다. 자, 우선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가열을 해야 되죠. 요게 너무 높은 온도보다도 한 90도 정도에서 가열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제 90도 온도가 올라가지고 요게 될 거예요. 자, 그 사이에 한번 또 나중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홍아씨는 홍아씨가 좋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이제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홍아씨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 여러분들 자세히 이제 그거 보려고 그러면 신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약, 이제 요 신자하고 그다음에 약자, 신약이라는 책을 사서 이제 공부를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신약 본초 라는 이제 책을 사서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인터넷 쳐보면 엄청나게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지으신 책들이 한 6권인가 그렇게 돼요. 그걸 저는 그 아드님이 이제 출판을 하신 거죠.
이제 그거를 저는 거의 안고 잤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젊었을 때는 뭐 그 책을 달달달달 뭐 외울 정도로 제가 좋아하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홍아씨가 뼈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진짜로 이제 뼈에 좋은지 이래가지고 제가 시골에 이제 그 이제 저희들 그 선산이 이제 하만칠원입니다. 하만칠원에 이제 선산이 이제 있고 이러는데 이제 거기에 시골에 가가지고 제 삼촌한테 이제 마당에서 닭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을 했습니다. 그 닭 다리를 좀 뽑아주세요. 이래가지고 그래 닭 잡아가지고 닭차 다리를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이거 저 홍아씨를 그 이렇게 닭 모이로 이렇게 줬거든요. 줬는데 뭐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되니까 이제 이 닭이 배가 고프니까 이제 홍아씨를 이제 먹는 거죠. 닭 그 다리가 뽑아진 닭이 그걸 이제 먹어가지고 뼈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쩔뚝거리면서 이제 다니는 이제 그거를 삼촌이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뼈에 좋습니다. 좋은데 하나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닭은 이제 모래를 먹고도 소화를 시키죠. 이제 그 모래 주머니가 있어야 소화를 시키는데 사람은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킵니다. 그래서 홍아씨의 최고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시끄럽네요. 자, 이 나중에 제가 다리 가지고 두 번째 한 번 더 이제 발효한 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다리고 난 뒤 다시 한번 촬영하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홍아씨의 단점이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몸이 안 좋은 분들이 뭐 소화 기능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홍아씨가 뭐 뼈에 좋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이제 뭐 뼈 부러진 사람들이 뭐 홍아씨 다리가 못 구르는데 뭐 소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아씨를 이제 이렇게 차로 이제 끼리는 게 아니고 우르는 거죠. 차로 우르고 그리고 이제 이 유원 플러스균을 통해서 충분히 발효를 하는 거죠. 이 발효를 하면 홍아씨의 그 성분을 다시 또 이렇게 쪼개줍니다. 쪼개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화 흡수가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몸에 좋다고 뭐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 좀 이렇게 한 우끼만 넣어가지고 이걸 하루 종일 우려먹는 거예요. 우려먹고 다시 또 물 넣고 또 내일 또 우려먹어도 돼요. 왜냐면 홍아씨는 워낙 단단하니까 뭐 그 다음날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단해서 좀 쪼개주는 거, 믹스기로 갈아준다든지 이러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자, 뭐 제가 이제 의사나 약사가 아니다 보니까 더 뭐 상세하고 뭐 이런 거는 말씀드리기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김일훈, 이제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이 지으신 이제 신약이나 신약 본초에 보면 홍아씨에 대해서 무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평소에 이렇게 차로 연하게 해서 몸이 모르게 그리고 드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발효를 시키면 훨씬 소화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유원 플러스 균으로 홍아씨를 발효시켜서 여러분들이 또 드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끝나고 요거 다 다리고 다시 또 균을 넣어서 이제 발효시키고 그 영상을 하나 더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홍아씨 발효차. 홍아씨 발효차. 나온 김에 홍아씨는 이제 그 뭐 뼈도 붓게 하고 뭐 또 보혈도 하고 뭐 이러는데 홍화가 있습니다. 홍화. 그러니까 홍아씨가 아니고 홍화꽃이 있습니다. 꽃. 그거는 파열을 합니다. 파열. 그래서 이제 조금만 먹으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뭐 한의성가 뭐 책에 제가 옛날에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있는데 이제 그게 뭐 조금만 뭐 이제 파열을 이제 몸에 우리 몸에 이제 죽은 피, 어혈, 이제 죽은 피를 어혈이라 그러죠. 이제 죽은 피가 이제 조금 있는데 그거를 파열을 시켜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내 있는데 홍화는 드시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인체에 뭐 피가 뭐 죽은 피가 있는지 뭐 살아있는 피가 있는지 뭐 우리가 의사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홍화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그 책에도 적혀 있습니다. 임산부가 먹으면
홍하, 근데 꽃이죠. 이 벌겋게 이렇게 된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임산부가 모으면 낙태한다, 뭐 어쩐다 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책에. 그래서 홍하는 드시지 말고 홍하씨는 굉장히 뭐 안전한 이런 식품입니다. 정부에서도 요거는 차로 이렇게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이제 허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아까 조금만 넣어가지고 이렇게 차로 그것도 발효해서 물 마시듯이 조금 조금 먹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홍하 안 됩니다. 홍하 씨 괜찮습니다. 자. 자, 이제 이걸 2시간 동안 달였습니다. 90도로 2시간 달렸습니다. 제가 여기 요거 온도를 지금 이제 요거는 온도가 지금 39도 정확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아까 새벽에 나와서 2시간 이제 달이는 기능 해놓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지금 다시 왔습니다. 요건 조금 식어가지고 온도가 28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게 아까 90도로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그 이 홍하씨 차를 우렸지만 온도가 내려가야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막 90도 펄펄 끓는데 요원 프로스균을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 정도 같으면 이제 달여졌죠. 아주 그 색깔이 이제 노르무리 한 게 되게 이제 먹기 좋게 달여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유원 플러스균을 넣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유원 플러스균 한 스푼을 이렇게 해서 넣는 거죠. 자 이렇게 딱 넣고 이제 요 뚜껑을 닫아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제 처음 거 달일 때는 이제 90도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40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40도 해가지고 온도를 눌려놓으면 이제 40도가 되면 한 5분 정도 있으면 금방 40도가 되어버립니다. 40도가 되면 이제 이게 다 꺼져버리죠. 요 기계는 이제 요거는 40도를 그대로 유지시켜줍니다. 요 기계는 요거는 한 서너 시간 유지시키고 또 저쪽에 있는 거는 10시간인가 유지를 시키고 요거는 24시간 이게 뭐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40도가 딱 되면 이제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리니까 이제 꺼져버리면서 이제 40도가 이제 한동안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 방금 제가 발효종자균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 홍하씨 차를 이 균들이 발효를 합니다. 꼴난 거 한두 시간 안에 뭐 발효가 다 되느냐 이러는데 요 균을 이제 제가 그 현미경으로 어저께 이제 봤었습니다. 보니까 뭐 벌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미생물들은 20분 간격으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분만 지나면 10마리가 20마리 되고 20마리가 40마리, 40마리가 이제 160마리 뭐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발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이 분열이 너무 일어나 가지고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3일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술 냄새가 납니다. 오히려 시큼해 가지고 그래서 차로 마시는 거는 당일날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지고 드시면 더 좋죠. 이렇게 40도가 되면 이제 요런 물통 있죠. 보온 물통 요 한 만 몇천 원 합니다. 여기다가 요걸 넣는 거죠. 넣어 가지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물 마시고 싶을 때 요걸 마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요거 하기 전에 새거 넣기 전에 앞에 있던 거 그걸 요즘 겨울이 도라지 발효차를 이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목이 칼칼해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훨씬 좋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도라지 차가 좋으냐? 도라지 발효차가 좋으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제가 예상도 못한 질문이었었습니다. 도라지 다리 가지고 먹으면 도라지 차가 되죠. 좋죠. 도라지를 다리 먹으면. 근데 도라지를 발효 도라지
차를 발효해서 먹으면 더 좋죠. 왜 발효라는 거는 이제 이런 이제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가지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제가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지금 촬영 중이라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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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길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거 마치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라지 차 좋죠. 근데 도라지를 발효 종자균을 넣어서 발효해서 먹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차가 좋으냐. 당연히 뭐 이렇게 좋은 차를 먹는데 나쁠 게 없죠. 물 마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으니까. 그러면 그 차도 좋지만 발효해서 먹으면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더 좋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홍아씨를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 뭐 돈 얼마 안 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이거 이제 차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딱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무말랭이, 요거는 잡곡, 이제 별명자죠. 별명자고 요거는 콩, 이제 찌는 콩. 요것도 다 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르고 그 다음에 종자균을 넣어서 발효해서 이제 온도가 딱 되면 요걸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24시간 이제 되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요걸 부어가지고 마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발효차라 해가지고 그 개념이 뭐 그렇게 어렵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원래 이제 이 종자균이 없을 때 이제 발효를 하면 이제 실패율이 굉장히 높죠. 이제 왜냐하면 잡균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뭐 상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부패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실패율이 높은데 이런 이제 아주 건강하고 실하고 야무진 이제 발효 종자균이 들어가게 되면 잡균들이 옆에 뭐 들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왔다 해도 맥도 못 춥니다. 그래서 좋은 균이 전체를 다 발효시키고 그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전혀 그 문제 이게 온도가 40도가 금방 된 것 같습니다. 꺼지는 거 보니까. 근데 이 기계마다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계속 사용해보고 이제 좋은 점, 조금 불편한 점 이런 걸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뭐 모양도 이쁘고 뭐 이게 프랑스이다 보니까 다 좋은데 가격이 이제 좀 비쌉니다. 다 좋지는 않죠. 이제 조금 불편한 건 있는데 일단 되게 이뻐요. 근데 가격이 요 세 개 합한 것보다 이게 하나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요게 조금 뭐 이쁘고 이래서 이제 좋아 보이는데 약간 이제 뭐 불편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오늘 홍아씨 발효차 어떻게 만드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르고 종균 넣고 다시 이제 또 조금 뭐 한두 시간 놔뒀다가 요 안에 넣어서 여러분들 아주 종일 마시면 되죠. 여기는 다시 또 물을 또 더 부으면 됩니다. 물 붓고 또 종균 한 스푼 넣고 또 우르는 거죠. 우르고 발효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다시 넣어가지고 하면 됩니다. 유원 플러스균은 다른 균에 비해서 열에 되게 강하다고 보면 됩니다. 좀 잘 견딥니다. 열에. 근데 어떤 균들은 막 열에 굉장히 약한 그런 균들이 있죠. 미생물들이 한 60도까지는 어느 정도 견디는데 60도 지나고 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약한 애들은 이제 열 때문에 죽어버리죠. 근데 끝까지 또 살아난 놈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다시 이제 지가 적절한 온도가 되면 또 확 활성화시키면서 또 발효가 됩니다. 그걸 현미경으로 저희들이 그때그때 다 관찰을 해서 여러분한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홍아씨 발효차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